자, 물가가 폭등한다는 기사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요즘 언제 가장 미친 듯이 오른 물가가 체감되시나요? 이번 명절에 선물 세트를 막 주변에 보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과일보다 쌌어요. 과일도 과일인데 빵도 비싸. 아니 빵값은 빵.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이 치솟는 요즘이지만 특히나 와닿는 품목 중에 하나가 빵이죠. 그야말로 이제 소금빵 하나만 사 먹으려고 해도 손바닥 반만한 게 3, 4천 원씩 하잖아요. 맞아. 하다못해 편의점 빵도 2천 원 이상이 기본. 아 정말 빵 비싸긴 비싸.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 기자님들 초딩 아니 국딩 시절 가격으로 장사하는 빵집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옛날 보름달빵 500원 막 이렇게 500원, 400원, 500원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판다고? 그렇게 못 팔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밀가루값도 안 나오겠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은 내추럴 본 저렴. 그냥 이렇게 개업한 건데 개업 이후로 큰 가격 변동 없이 꾸준히 착한 가격을 유지 중인 대구 와룡시장의 봉피빵입니다. 저 앞에 500원 써있다. 저 앞에 500원 써있어. 미끼용으로 몇 개 품목만 싸게 파는 게 아니고요. 단팥빵, 크림빵, 슈크림빵, 소보루빵, 완두, 앙금빵, 단팥, 도넛 등등등 이 모든 종류의 빵이 단돈 500원. 미쳤네. 단돈 만 원에 빵을 무려 20개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빵 한 개 500원. 저 가격표 잘 보이시죠? 아 이거 혹시 20년 전 사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판다고? 여기가 그거네. 케이크로 돈 버네. 자, 뭐 일단 비싼 메뉴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모든 빵이 500원, 1000원은 아니고요. 이곳에도 예상하신 대로 그래. 비싼 제품은 있습니다. 바로 롤케이크인데요. 이 빵집에서 가장 비싼 품목이라는 롤케이크는 단돈 4,000원. 만 원 한 장 들고 가서 롤케이크 고! 카스텔라, 마늘빵, 소시지빵 등등 더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팔면 손해인데 여기 비닐값도 안 나오겠는데? 이곳의 빵들은 공장에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사오는 것이 아닌 사장님 매일 직접 정성스럽게 반죽을 해서 구워내는 빵이라는 점. 저렴한 가격에 신선, 촉촉하면서 따뜻한 빵을 맛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뉴가 되게 옛날 메뉴다. 좀 고전적인 빵들이 많긴 해요. 슈크림, 크림빵, 뭐 초코 슈크림 이런 거 진짜 옛날에 먹던 거네. 근데 진짜 차 몰고 가서 많이 사오잖아? 어. 먼저 뽑아. 기름값 벌겠는데? 벌지. KTX 타고 하면 더 벌지. 당연히 벌지. KTX 타고 저 그 안에 다 먹어버리면 돼. 맛도 착하고 가격도 착한 이 만 원도 아닌 500원의 행복을 실천 중인 착한 빵집. 가격은 옛날 느낌, 하지만 맛은 트렌디한 빵집을 찾으시나요? 바로 이곳입니다.